그 다음. 아, 가면 안 돼. 그 다음. 차를 똑바로 만들어줘야지 또. 지금 똑바로 안 됐잖아. 핸들이 다 꺾여 있는데? 글자를 몇 번? 그렇지. 왜냐면. 안 된 거예요? 예. 이제 똑바로 된 거지. 그렇게 떼보세요.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확인되었습니다. 핸들을. 으아! 확인돼서 브레이크 밟을 했잖아. 딴 생각하면 안 돼. 브레이크 떼세요. 주차 시간 초과 감정. 깜짝 놀랐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괜찮아. 괜찮아.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탈선 감점입니다. 자, 이번 잘해야 돼요. 파이팅 합시다.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쓰시고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이번에 내가 안 도와줄 거예요. 최대한 감점될 수 있으니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만 물어보세요. 똑바로 가야 돼. 항상 주차 들어가기 전에 차부터 똑바로 만들어 놓고 핸들 꺾어 놓고 있지 말고 그래야 안 쩔려요.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스스로 마음속으로 화이팅 하세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방향 지시 등 위반 감점입니다. 끄세요. 지금은 까먹으면 안 돼요. 예. 켜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야, 키라 그랬죠. 그죠? 출발 전에. 키고, 띡소리 하면 끄라 그랬어요. 그죠? 까먹지 마시고. 이거 많이 까먹더라고. 까먹지 마시고. 지금 차가 왼쪽 쏠려 있어요. 큰일 나요. 예. 이걸 봐야지. 이걸 보고 가야지. 3초 되면 출발. 브레이크 쓰세요. 브레이크 쓰세요. 브레이크 쓰세요. 그렇지. 당하지 말고 뭘 할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왼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빨리 돌려야지, 빨리 돌려야지. 넘어가면 안 돼요, 노란선이. 예. 자, 차 모양을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차가 쏠리면 안 돼요. 예. 자, 1번에 누가 주차하고 있으니까, 우리 3번에 합시다. 2번은 도는 게 어려우니까. 본인한테는 3번이 제일 편하다. 괜찮다. 3번이 편해요? 쏠리지 말고, 쏠리지 말고 노란색 내 몸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어깨, 왼쪽 어깨 살짝 걸치세요.
핸들 다시 원위치 해줘야지. 맞으면 핸들 왼쪽으로 계속 꺾고 있으면 안 돼요. 맞으면 원위치를 해줘야 돼. 여기는 2번이고 돌아서 3번. 저쪽이 3번이에요? 네, 이건 2번이야. 그래요? 돌아서 3번. 2번 여기 돌다가 다 걸려 본인은. 돌리세요. 노란색 보이게. 노란색 타고 가세요. 노란색 타고 가.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노란색 안 보이잖아. 노란색 안 보이면 안 돼요. 노란색 보이게 타고 가세요. 노란색 놓치시면 안 돼. 안 보이면 빨리 돌려줘야 돼요. 쏠린다 왼쪽으로. 브레이크 쓰세요. 자신 없으면 브레이크 써. 자신 없으면 브레이크 쓰세요. 브레이크 쓰세요. 차 똑바로 맞. 그렇죠. 차 똑바로 맞추세요. 핸들 아니 보지 말고 여기 먼저 보지 말고 앞에 차부터 똑바로 만드세요. 브레이크 차부터 똑바로 맞죠. 쏠리잖아. 일로 가자. 일로 가잖아. 일로 가잖아. 아니 일로 가면 어디로 돌려야 돼? 차가 일로도 일로 쏠리면 어디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돌려야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똑바로 원위치를 해줘. 내가 지금 브레이크 밟아주고 있어. 자, 차를 똑바로, 핸들을 똑바로 해주세요. 핸들을 똑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핸들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 이걸 못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옆에 보세요. 본인은 무조건 주차 1번에 들어가야 되겠다. 차가 어디로 갈리는지를 모르고 있잖아. 주차하세요. 배운 대로. 본인은 무조건 주차 1번에 해야 되겠네. 차가 똑바로 못 들어오니까 지금. 10평 되면 그 다음에 핸들. 아니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바퀴를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글자를 밑으로 몇 번? 봐봐 지금도 보면 딴 데를 쳐다본단 말이야. 뭐.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자 오른쪽 다 돌려보세요. 쉬는 시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바퀴가 자 바퀴가 지금 똑바로 돼 있어 똑바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똑바로 만들려면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바퀴? 글자를 밑으로 두 번이라 그랬죠? 두 바퀴가 아니라? 그게 한 바퀴 반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붙어야 되지. 차가 쏠렸어. 왼쪽으로 한번 붙여보세요. 어떻게 붙이냐고 볼게요. 또 꺾어야지. 왼쪽 봐야죠. 어디를 봐. 어디를 봐. 어디 가. 저거 노란색 맞추라 했잖아. 아 이거 세 번째죠. 저걸 지금 맞추러 갑니다. 자 왼쪽 보세요. 왼쪽 아니 왼쪽 보세요. 왼쪽. 자 왼쪽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해요. 자 오른쪽 반바퀴. 반바퀴 반바퀴. 글자 위로 한번. 핸들 똑바로 잡고. 자, 사선 맞춰요. 사이드 위로 맞추세요. 다 돌려요. 왼쪽으로 다 돌려야죠. 왼쪽으로. 후진기어 넣고. 집에 와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셔야 되는데. 출발. 공부할 시간 없어요. 아, 그래? 직장 다니느라?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네. 자, 오른쪽 보시고, 11자. 동영상 보고 싶으면. 11자 내면 스탑. 스탑. 핸들. 핸들.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실격이에요. 여기 오른쪽 보고 맞추시고. 주차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가운데 돌려야 돼. 노란색 안 보이면 안 돼요. 돌려야 돼. 노란색 보이게. 노란색 타고 간다 자꾸 생각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자꾸 노란색을 타고 가자. 노란색을 타고 가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향 지시 등 위반 감점입니다. 예, 돌리 왼쪽 왼쪽 어디가? 제가 첫 시간에 풀으세요. 돌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 핸들이 반대로 응? 왼쪽으로 40도가 돌아갔다 반대로 돌리면 꺼진다고 했잖아. 예, 핸들을 너무 많이 돌리니까 저절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앙선 다 밟고 가면 튀어. 실주점에 여기 옆에 조심하세요. 자전거를 좀 어릴 때 배우셨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좀 약간 아쉽네. 자제분은 있어요? 집에 있는데. 예, 몇 학년이에요? 예, 저만 안 되네요. 예? 예? 자제분. 아, 있어요. 몇 학년이에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 면허 땄어요? 땄어요. 자, 붕!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가속 불이행 감점입니다. 돌발.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그나마 이제 핸들은 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똑바로 가는 것도 감점이 똑바로 가는 것도 지금 고쳐야 돼 지금. 자, 우측간 밝히시고.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아드님이 엄마랑 데이트를 하면서 좀 에버랜드 같은 데 좀 많이 모시고 다녔어야 되는데.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왼쪽으로. 엄마를 맨날 범퍼카를 태워줘 드렸으면 좀 안 좀 그럴 텐데. 불합격입니다. 아쉽네 많이.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중립. 범퍼카 많이 탔다고요?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튼튼히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범퍼카도 운전이니까.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할까? 큰일 났네 이거. 나는 합격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잠시 후 시험을 안 되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안 돼요. 시험은 지시에 따라 본인이 안 되는 거 알잖아 지금.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지금 이쪽 손이 안 보이면 지금 도는 거잖아요. 이쪽 손을 볼 필요 없고 이쪽 손이 안 보이면 핸들을 하는데 이 노란색을 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금부터 시험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똑바로가 안 돼. 5천에 도는 건 그나마 되긴 되는데. 시동을 거세요. 다시 해볼게. 시동 걸시고. 시동 걸고요. 그냥 한번 혼자 해볼게요. 내가 죽이던데 밤에 나 내버려 둘 거야 이제. 사고 날 때까지 내가 사고 날 것 같으면 브레이크 밟고 운전장치 조작 그거 말고는 놔둘 거야.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아까 이제 깜빡이 켜고 이렇게 돌렸다 해버리니 꺼져버리는 거예요. 차가 이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쏠리니까 미리 꺾어버렸잖아. 쏠리니까 오 하고 돌려버리잖아.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차를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또 깜빡이 안 켰죠? 방향 지시 등 위반 끄세요. 감점입니다. 항상 출발, 차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는 좌측 방향 지시등입니다. 돌발.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빨리 멈춰야 돼요. 돌발 나오면 돌발 바로 똑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 쳐요. 출발.
브레이크 힘 좀 더 빼요. 너무 느리다. 시간 모자라. 차 쏠린다. 원위치 해야지. 핸들을 원위치 해줘야지.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원위치 해줘야지. 2초 되면 출발. 앞을 봐야죠. 엑셀 밟을 때는 계기 채찍을 보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써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쓰라고. 브레이크를 쓰라니까. 내리막이니까 차 빨라지니까 당황하죠. 브레이크를 쓰면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쓰고 있잖아. 브레이크를 살살살 쓰면 되는데 우리 주차할 때처럼 브레이크를 밟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야.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거나 킥보드를 배우... 어디로 돌려? 킥보드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더 돌려 넘어간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브레이크부터 밟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스케이트도 타러 가면은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쳐요. 왜냐면 못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 위험한 순간에. 촛불. 주차해보세요. 1번에. 우리는 무조건 1번 해야 돼. 2번, 3번 아무것도 안 돼. 차부터 똑바로. 지금 쏠린다는 쪽으로. 자, 이제 오른쪽 보시고. 맞추세요. 끝까지 다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르겠으면은 핸들을 원위치 하세요. 우선 두 번. 그거 한 번이잖아. 글자 두 번 해야 원위치를 했지. 다 돌린 상태에서. 그게 무겁죠? 도대체 안 돌아가잖아. 그 원위치가 글자를 몇 번이라 그랬어요? 밑으로 두 번이라 그랬죠? 위가 아니라 밑으로 두 번. 그 위잖아. 이게 지금 오른쪽 다 돌려보세요. 이게 지금 위에요? 그 밑이잖아. 오른쪽으로 다 돌려보세요. 오른쪽 다 돌려보세요. 아, 다 돌렸어요. 네, 거기서 글자 밑으로 두 번이라 그랬잖아. 글자 밑으로 두 번. 글자 반대로 돌려 돌아가죠. 밑으로 두 번. 그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몇 바퀴라 그랬죠? 반 바퀴라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반 바퀴 돌리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주차 이게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지금 삐뚤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다 까먹는 거야. 더 집중을 해야 돼. 이게 정면이 아니에요. 핸들이 아닌가? 자,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가? 핸들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가? 다 돌린 상태에서 글자를 밑으로 배 밑으로 두 번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모르겠으면 그 상태에서 글자를 밑으로 두 번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에헤이, 밑으로 두 번이라 이거 자꾸 위로 올리네. 아니,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어요. 근데 우리 시간 없어. 주차해야 돼 빨리. 주차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너무 왔는데. 그 당연히 넘어올 수밖에. 핸들을 오른쪽 다 돌렸으니까. 내가 이제 안 도와주려고 해요 일부러. 왜냐면 자꾸 도와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예, 죽이 되는데 밥이 되는데 해봐. 공식은 안 통해. 어쨌든 빨리 나오면 되는 거니까. 사람 일은 몰라. 또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 얼떨결에 이게 들어가. 탈선 감점입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머리가 하얘지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냐 이거. 자, 브레이크 떼세요.
내가 이거 11자 맞추라 했잖아, 11자. 그죠? 그리고 원위치를 해야죠, 그죠? 이렇게 원위치를 해야죠. 그리고 후진 넣고 그대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되고. 아, 가야 될 수 있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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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되었습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이거 내려야죠. 멘붕 오고 그랬어.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요. 아, 이렇게 어렵지? 왜냐면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돼요. 자, 출발! 오케이, 오케이. 탈선 감점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드리면 탈선 감점입니다. 좀 쉽게 하실 수 있을까? 주차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그나마 핸들은 가르쳐 드려서 이제 되긴 되는데, 그나마 아직 노란선을 못 타고 가는 게 지금 문제고, 차의 방향이 지금 헷갈리시고, 그리고 주차 공식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긴 한 건데, 어떻게 차 쳐다보지 마세요. 노란선 보세요. 자, 떨립니다. 노란선 보세요. 노란선 안 보이면 안 돼. 노란선 보여야 돼. 네, 그렇죠. 그렇죠. 노란선 보고 가면 붙일 일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뭐 핸들은 되는데, 아,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되나, 이걸. 그래서 고민이네. 두려움? 원인한테 두려움, 지금 솔직히 약간 운전하는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어때요? 두려움은 없어요? 응,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좋다.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 왜 이렇게 세게 밟아? 덜 밟아도 아닌데. 갑시다. 어떻게 가르쳐 드리면. 어쨌든 회전은 돼. 이제는 좀 가는 건 좀 돼요. 되는데 똑바로 못 가는 거. 가끔씩. 그러니까 이때 핸들을 내가 돌렸다가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원위치를 안 하고 있어요. 막 꺾여 있잖아. 이건 자꾸 쏠리는 거야. 왜? 차는 바퀴는 계속 굴러가잖아요. 내가,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내가 차가 쏠려서 쏠리네 하고 본인이 핸들을 돌렸잖아. 안 쏠리게 하려고. 안 쏠려 돌렸는데 그 돌린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원위치를 하고 계속 돌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그럼 차는 삐뚤어져 있거든. 그죠? 예. 앞에 보고 돌리는 게 아니고 왼쪽을 보고 돌리게 됐죠? 예, 왼쪽. 노란색 타고 가랬지. 노란색 왼쪽이 안 보이잖아. 예, 왼쪽 보이게 가라 그랬어요. 그죠? 예. 자, 가속 구간. 이때도 너무 위험해. 자, 핸들 봐요. 꺾여 있잖아, 지금도. 쏠리잖아. 쏠리면 위험해. 네. 그때 자 봐봐요. 이게 쏠릴 때도 자 이렇게 쏠리면은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아 잠깐만 봐봐요. 이게 쏠리면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확 이렇게 꺾는다고. 그게 아니라 자 쏠리면은 자 뭐 쏠리죠? 그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 오케이? 근데 확 꺾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왜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야. 그 순간 두려워서 그런 거야. 빨리 안 꺾으면 난리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해버리는 거야. 왼쪽 보시고. 밑에 선 보이죠? 노란선 보이잖아, 밑에. 그 노란선 타고 가라고, 밑에 노란선 보이잖아. 앞에 보고, 이제 노란선 보고, 푸시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가다가 핸들 잡으세요. 이렇게 편하게 잡으세요. 가다가 내가 이렇게 꺾었어. 그럼 다시 원위치 해줘야지, 이렇게. 그죠? 꺾었어. 다시 원위치 해주세요. 많이 쏠렸네? 꺾었어. 원위치 해주세요. 꺾었어? 원위치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됐죠? 자, 해보자. 우측 깜빡이 켜야지, 끝날 때는. 이번에 2번에서 해볼게요. 자, 계속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자, 잘 들으세요. 자,
여기가 주차예요, 주차. 주차 T자예요, T자.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들어올 때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똑바로가 아니라 왼쪽으로 약간 붙어서 똑바로 해요. 잘 들으세요. 똑바로 들어와 서 여기 노란선에, 그죠? 노란선에 어깨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핸들이 몇 바퀴? 두 바퀴. 반 바퀴, 두 바퀴. 반 바퀴. 글자를 위로 한 번만, 반 바퀴, 180도. 아, 여기로. 여기서 두 바퀴 돌리면 여기 쳐박는다니까. 여기가 좁아, 여기 공간이. 아까 두 바퀴를 어디서 두 바퀴? 그거 원위치 할 때. 원위치. 내가 꺾고 들어왔잖아요. 아. 자, 내가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렇게. 들어왔어. 핸들 다 꺾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수평이 됐어. 요때 바퀴가 꺾여 있잖아. 그냥 가면 일로 박잖아. 이때 원위치 할 때 두 바퀴가 아니라 글자를 밑으로 두 번. 두 바퀴가 아니라 글자를 밑으로 두 번. 오케이? 이해됐죠? 예. 아, 공부. 그냥. 내가 맨날 붙어 있으면 내가 걔 그림으로 계속 설명하겠는데 이거 뭐 그럴 수도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더 해봅시다. 종이를 하나 적어드릴 수도 없고. 저거 가지고서 했는데. 했어요? 네. 까먹고 있으면 안 돼. 도착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달달 해워야 돼. 김치찌개 끓이는 레시피를 머릿속에 달달 해워야 돼. 뭐 설탕 두 스푼, 뭐 물 4분의 1컵 이거 레시피 달달 해우듯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돼.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출발할 때 자체 깜빡이 키는 까먹지 말고요.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쓰세요. 위험해요. 혼자 시험보다 내려가도 처박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거 살짝 보세요. 살짝 쓰세요.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주차 브레이크 상관없어. 브레이크 꽉 밟아요. 꽉 밟아. 얘 상관없어. 얘를 왜 대는 가지지 않아요. 요거에요. 요거. 여기 안전장치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와이퍼 조작 능력을 얘를 밟아야 얘가 해제된다고. 옆에 보지 말고 앞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내 것만 신경 써요. 옆에 신경 쓰지 말고.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출발 나무, 예, 키세요. 미리 켜도 돼. 그럼 시작. 얘도 미리 내려도 돼. 얘도 미리 내려도 돼.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출발하래야지. 삑 소리 나면 끄고요. 2차선을. 야, 가도 돼. 2차선. 삑소리 났잖아. 꺼야지. 그냥 그대로 가도 돼. 글로 안 가도 돼. 글로 안 가도 돼. 돌발. 비상등 점등 위반 감점입니다. 두 번 누르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눌러야지. 버니 두 번 눌렀어. 또 한 번 더 눌렀어. 아니, 신호가 안 간 거 같았어.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두 번 누르지 마세요. 벽 보지 마세요. 이 벽 보면 안 돼. 이 노란선을 보세요. 벽 보면 부딪힐까봐 똑바로 못 가. 노란선 넘어가잖아. 지금도 핸들이 꺾여 있잖아. 원위치 안 해주잖아. 그래서 자꾸 옆으로 쏠리는 거야. 원위치를 해주라는 얘기. 오, 브레이크 왜 안 써? 제발 브레이크 좀 써요. 떼는데. 아니 떼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살짝 눌러줘야지. 내리막인데. 그죠? 어, 여기 평지선 떼는 거고 내리막은 빠르잖아. 속도가 붙잖아. 축구공을 오르막에 올려놓고 딱 놓으면 떼굴떼굴 굴러가잖아. 이게 브레이크를 살살 이렇게 써주라니. 이렇게 살살. 알겠죠? 네. 큰일 나. 시험 볼 때 사고 나요. 왼쪽 보면서. 본인 다칠까봐 그러지. 시험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떨어지면 뭐 다시 보면 되고, 뭐, 하다 보면 다 운전해요. 운전 다 하는데, 문제는 다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하기가 싫어지잖아. 그죠? 제 친구 한 명 지금 운전 못 하고 있는데. 그니까. 그렇지. 사고 나면 트라우마 생겨서 운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운전 잘할 때까지 사고 한 번도 없어야 돼. 내가 운전을 엄청 잘해. 카리스처럼. 그때는 사고 나도 운전을 해요. 근데 운전이 미숙한 상황에서 사고 나면 다시는 운전하기 싫어. 두렵거든. 그래서 사고 무지가 안 나야 돼. 전에 제가 수원연대 있을 때도 그 면허 따다가 한번 사고 난 사람이 있었어요. 가속도 속 돌리다가. 그래서 그 사람 다시는 안 오더라고, 면허 따러. 안 오더라고. 무섭거든. 큰 속 돌리다 사고 났으니까. 나 주차. 지금도 일로 가잖아, 봐봐. 일로. 예. 옆을 너무 빨리 쳐다본단 말이야. 여기 빨리 보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아껴드리고 싶은데도 안 된다, 이게. 아껴드리고 싶은데. 내가 막 미안할 정도네. 아니, 가면 안 되지. 내가 아까 이렇게 꺾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 했죠? 꺾어 들어와서는 수평이 되면은 핸들을 원위치 해주라 그랬죠? 원위치 안 해도 되죠. 글자를 몇 번 하라 그랬어요? 두 번 하라 했죠? 한 번만 하면 안 돼. 자, 왼쪽으로 붙어야 돼. 조금 더 붙어야 돼. 꺾었다, 원위치. 꺾었다, 원위치. 이거 해주라 그랬잖아. 그죠? 왼쪽 봐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바퀴라 그랬어요. 본인이 내가 물어보잖아. 자,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서 몇 바퀴? 반바퀴. 따라하세요. 반바퀴. 자, 따라하세요. 반바퀴. 반바퀴. 예, 까먹지 마세요. 핸들 똑바로 잡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까먹으면 안 돼. 반바퀴. 그거 저쪽 봐야지.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주차 들어가야 되죠. 그럼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오른쪽 보시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원래 어려운 거야. 본인 잘못이 아니야. 스탑. 그 다음. 아, 가면 안 돼. 그 다음. 그 다음. 차를 똑바로 만들어줘야지, 또. 만들어줘야 돼. 지금 똑바로 안 됐잖아. 핸들이 다 꺾여 있는데? 글자를 몇 번? 그렇지. 아, 이게 안 된 거예요? 예. 네. 이제 똑바로 된 거지. 그렇게 떼보세요.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확인되었습니다. 핸들을 으아! 감정입니다. 확인됐으면 브레이크 밟을 했잖아. 딴 생각하면 안 돼. 브레이크 떼세요. 주차 시간 초과 감정입니다. 깜짝 놀랐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괜찮아. 괜찮아.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탈선 감정입니다. 바람 안 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게 또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애 놓고, 또 남편의 등살에 살면서 애는 또 말 안 듣지 스트레스 받다 보면, 이해해야 내가. 충분히. 잡생각. 네, 그럼. 본인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자식하고 남편들이 문제지. 자, 너라서 맞추세요. 네. 자, 너라서 맞추세요. 남편하고 자식들이 문제야. 주차 브레이크 미실행 감점입니다. 이제 중학교 여고 시절만 딱 떠올려보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왜죠? 다 결혼하고 애 놓고 나서 말 안 듣지 엄마 스트레스 받게 만들지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엄마들이 치매 오는 게 다 자식하고 남편 때문에 오는 거야 치매가 속속해가지고 그래서 오는 거야 본인 잘못 없어 자 돌리시고 돌리고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없으신가? 저 스트레스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있는데 다 자식 때문에 있죠. 자식 때문에 말을 안 들어서. 똑같이 다 있어요. 근데 많이 웃으려고 하죠. 많이 웃어야 내가 좋은 떠들리고 좋은 에너지도 드리고 옆에 사람한테 네. 그죠? 예, 긍정의 그렇죠? 에너지 드리고 네.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 두려움도 없고 자꾸 화내고 이래봐야 두렵기만 하거든. 원래
자식도 똑같아요. 애들한테 뭐 가르칠 때 화내면서 가르치면 애들이 배우기 싫어해요. 주눅 들어가죠. 다시 원위치. 더듬는 못한다고 자꾸 뭐라 할 게 아니라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잘하고 있어. 지금 많이 늘었어. 지금 핸들링 좋아졌잖아요. 네. 원래 어제 세 번째 시간에 핸들 혼자 그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똑바로 가는 것만 좀 더 집중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차는 공식을 달달 외워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자, 갑시다. 방향 지시 등 위반 감점입니다. 저절로 꺼져서 그래요. 자, 왼쪽 보고 깜빡이 신경 쓰지 말고 감점 먹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앞에 보고 차 보지 말고 앞에 노란색 보고 풀어요. 노란색 보고 풀어. 자, 넘어가잖아. 빨리 가요. 이 차를 쳐다보면 안 돼. 지금 차를 쳐다보는데 이 노란선 있죠? 이 노란선이 내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보세요. 이 노란선이, 자 보세요. 이 노란선이 내 몸으로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반대로 꺾어주셔야 돼. 봐봐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핸들 잡아보세요. 핸들 잡고 가다 노란선을 노란선 봐봐요. 노란선 보고 핸들 잡으시고 노란선을 봐봐요. 노란선 핸들 잡으세요. 핸들 잡으세요. 자 이렇게 가다가 노란선이 내 몸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반대로 꺾어줘. 이렇게 들어오면 꺾어주라니. 알겠죠? 그 노란색 들어오면 안 돼. 내 몸을 찌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똑바로 이쪽으로 핸들을 많이 돌렸어. 많이 돌리면 노란색이 안 보인단 말이야. 노란색이 왜 사이드 미러 옆으로 보여야 돼요?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자, 정지. 이럴 때 브레이크 써야 돼. 시간 초과 지금도 발이 지금 보면 여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해. 잘못하다 보면 내가 이거 엑셀 밟아서 사고 나거든. 항상 보시면 보세요. 브레이크 있어. 여기서 시간 초과 아, 지금도 엑셀 가 있잖아. 여기 있어요. 이것만 뗐다 밟았다. 이거 봐봐요. 이렇게 보세요. 시간 발음. 초과 감점입니다. 속도 낼 때만 엑셀. 그렇지. 시간 초과 가속할 때 감점입니다. 자 돌리세요. 그래서 가속 페달이잖아. 노란색 보여야 돼. 밑으로 노란색 보여야 돼.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차부터 똑바로 감점입니다. 차를 똑바로 만들어 주세요. 자 머리치 핸들. 자 타부터 똑바로 만들. 시간 초과 감점. 자 이렇게 쏠리고 있죠. 아 엑셀부터 밟지 말고 똑바로. 그렇지. 이제 노란 시간 이제 초과 안 보이면 감점이. 붕붕붕붕 시간 초과 감점이. 버스 겁내지 말고. 자 브레이크 이제 속도 줄여.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준비. 20대도 떨어지는데. 전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학년 6반. 4학년 6반? 네, 괜찮아. 할 수 있어. 네, 아직 젊어. 감 금방 잡을 거야. 자, 4학년 6반의 파워를 보여줍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측 깜빡 켜시고. 네, 봐, 지금도 핸들을 많이 꺾는다. 굳이 그렇게 안 꺾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 글자 보이죠? 종자. 본인 보면 이 종자로 가면 돼. 이 종자 보이죠? 도로를 잘 보시면 도로가 중앙이 여기에요. 여기가 중앙이에요. 본인 도로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죠. 이렇게 종자.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나는 분명히 핸들을 꽉 잡으면 똑바로 갈 거라 생각하지만 똑바로 안 가잖아요. 왜냐면 이 차는 가운데 있는데요. 종자. 그러니까 본인 몸이 종자. 종자예요. 본인 몸이 종자. 나는 요자 있고. 종자, 여자 사이가 가운데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본인이 약간 왼쪽이에요. 근데, 자, 내가 핸들을 꽉 잡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똑바로 안 갑니다. 왜냐면 도로가 사실 멀리서 보면 약간 삐뚤어요. 자, 왼쪽 보고 갑니다. 이거, 아니, 깜빡이 건들지 말고 저절로 꺼지니까 돌립니다. 돌리세요. 왼쪽. 7번 뒤에 쓸게요. 그리고 도로도 약간 삐뚤고, 멀리서 보면 삐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도로 삐뜬 것도 삐뜬 거지만 저기 있어. 이 핸들은 밑으로 잡아요? 밑으로. 여기 그냥 9시 3시 자 한 번만 해보시죠.